오늘 이벤트로 오늘 이벤트 해가지고 막 변신 카드랑 인형 카드 막 뿌려가지고 딴 거는 없는데 인형 도전을 한번 할 수가 있어요. 뭐안 나오겠지만은 그래도 떴다. 나 이번에는 진짜 기대 안 했어. 여왕개미는 뭐한테 좋죠? 아, 법사네. 접었는데. 힐러하다 접었는데, 와. 다시 힐러 가야 되는 상황인가? 뭐돈 없으니까 무조건 확장은 하는데. 야, 되게 좋네. 이러면 또 힐러 하고 싶잖아. 힐러가 생각보다 약해가지고 바꿨는데, 야. 이게 있으면 또 힐러를 하고 싶은데 어떡하지? 마법 데미지가 요즘에 엄청난 건데 컬렉션이 있나? 보기도 힘들어가지고. 야, 오늘 이벤트 해가지고 영웅 하나 얻었다 그래도. 보조 캐릭은 개털인데, 본캐는 영웅을 하나 얻었네. 확장을 하자. 이것도 어찌됐건 좋은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법사로 하기에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은데, 여왕개미가. 확장. 3. 데미지도 조금 그렇다. 그래도 기분 좋아. 보조 캐릭은 보조 캐릭이 영변이 하나 나와야 된다. 이것도 안 돼. 계속 실패하네. 돈 10원도 안쓴 캐릭은 계속 실패해. 여왕개미에 만족하면서 다시 또 힐러가 하고 싶다. 이것도 바꾸면서 그래도 왜 이렇게 많이 줘. 야, 이거 필요한 건데. 이건 진짜 필요했던 건데. 딱히 그렇게 나쁜 게 없네. 요거 2개, 귀걸이 2개, 3개.
야, 왜 이렇게 많이 줘? 돈 많이 벌었나 보다, 이제. 요거 먼저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야, 잘 나왔다. 이 정도면 잘 나온 거지. 방어력에 HP. 이 정도면 잘 나왔지. 방어력이 올라가는 거구나, 이것도. 돈이 많이 드네. 치명타전 3%면 괜찮은 거 아닌가? 혼자 참 말 잘해요. 아무도 뭐 실시간 방송도 아닌데. 아, 돈 스킬 사야 되는데.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비틱이 있어야 돼가지고. 그리고 또 야, 왜 이렇게 많이 줘? 계속 줘. 이건 뭐야? 아, 1회짜리 뭐. 아, 귀찮게 1회짜리를 줘. 그냥 11회짜리 하나로 주지. 할 만한 게 이것도 좀 잘 나온 것 같은데. 괜찮아. 회복 위에 방어력 1이면 훌륭해. 근데 이벤트로 상당히 강해졌어.